네, 청아의 해부르 2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네, 2편으로 돌아왔는데 2편은 1편보다는 좀 분량이 좀 작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지금 드네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1편의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청아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뭐 춤을 잘 춘다 못 춘다라고 논하는 데에는 이미 그런 선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청아만큼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실은 지금 남다긴다 하는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걸그룹들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솔로라든지 마찬가지도 청아를 넘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어요. 비슷한 급처럼 보일 수는 있어. 왜? 무대 구성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근데 결과적으로 실력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만 이거 다 뜯어놓고 이 사람 빼고 저거 빼고 무대 구성 빼고 안무 짜준 거 빼고 이거 다 빼도 청아만큼 하는 사람을 찾기가 드문 건 사실이라는 거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청아가 되게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엄청나게 다른,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이죠. 따지고 보면 어나더 레벨이에요. 뭐 보아랑 거의 비빌다까지는 모르겠어.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의 뭐 비슷한 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긴 해본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자, 세 번째로 만나볼 영상은 타키타키 영상입니다. 타키타키 이거 뭐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명한 것 같고, 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타키타키 영상에서 좀 특징이라고 하면 남자 댄서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여자 댄서들하고만 춤을 추고, 물론 아까 커플 댄서는 남자랑 한 거지만 여자 댄서들 위주로 춤을 추던 게 아니라 남자 댄서랑 같이 춤을 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적으로 이제 좀 한계가 나오기는 해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청아가 키가 큰 편은 아니죠. 몸집도 큰 편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남자 댄서들하고의 그런 피지컬 차이가 나오긴 나와. 근데 그거를 얼마나 내가 잘 메꾸느냐는 본인의 역량이에요. 본인의 어떤 에너지. 저는 기라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로 커버를 할 수는 있죠. 그럼 32초부터 한번 알아보실게요. 늘리고 쳐주는 것에 대한 구분이 정확합니다. 보실게요. 자, 방금도 늘려주는 구간과 쳐주는 구간이 나눠져 있었죠. 그러면 늘리고 쳐주고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잘못하면 개차 아니야 진짜로.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이 이게 키가 작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몸을 숙이는 이런 낙차가 좀 되게 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거거든요. 보면 훅 꺼지는 이런 느낌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작은 부위지만 잘 보이는 구간이 하나 나옵니다. Everyday라는 가사에 정확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동작도 작고, 그죠? 방금 손 동작과 어깨 동작 굉장히 작은 동작이었거든요. 잘 보여요. 왜? 나머지 부위를 고정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면서 웨이브가 나와요. 그죠? 웨이브 되게 정확하거든요. 실은 근데 여자 가수한테 웨이브가 되게 그래요. 안 중요해요. 왜? 안무에서 막 이런 거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습 잘 안 하거든 실은. 근데 청아는 기본적인 연습이 되게 잘 돼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반 컨트롤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 이 두 번 끊어주는 이게 근데 지금 계속 나오네. 이 안무 동작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이 안무를 짜신 분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이걸 되게 정확하게 하긴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빠르게 움직이는 손에 비해서 다른 구간들이 꽉 잡혀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가 막히죠. 잠깐만. 잘해. 그리고 이제 끝나가는 여기에 팔 동작이 그죠? 되게 정확하죠. 한번 더. 지금 방금 딱 이 동작에서 저는 또 약간 오 하는 걸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디테일한 게 살아있어야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런 사소한 동작들, 이런 거 딱 내리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은 허투루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이 보는데 재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이게 뭐 SM 오디션 안무 연습 영상이라고 떴나봐요. 이거 뭐 이렇게 월 옛날 건 같은데 SM 오디션을 봤나보죠? 이 제목에 의하면. 그래서 요 부분을 볼 건데 이게 되게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8편은 동작부터 이미 될성부른 나무인 느낌이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셨어요? 지금 방금 팔 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될성부른 나무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작을 보실 게 아니라 이 동작을 하는 이 야무짐을 보셔야 돼요. 야무짐. 뭔가 좀 웃기긴 한데 굉장히 야무집니다. 자, 이러고 나서
방금 이거 밀어주는 동작 나왔죠. 근데 이때도 약간 몸이 흔들리긴 해요. 왜? 이때는 아마추어니까. 이때는 이제 청아라는 사람이 아마추어 시절인데 실은 지금 방금 요 앞에 나온 요 몇 초만 가지고도 지금 어설프게 돈 버는 댄스 가수들은 여선에서 다 정리가 되죠. 솔직히 말하면 춤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청아는 지금 앉아 활동하고 있는 어떤 되게 유명한 가수들도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건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요 정도 선은 다 정리가 돼요. 네. 진짜로. 그리고 나서 표정으로 이제 동작들을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구간들이 생겨요. 멈춤이 있는 게 아니라 매 동작이 눈에 남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앗앗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표정이랑 같이 딱 보면 이렇게 대성부른 나무예요. 이건 맞아요. 이건 들성부른 나무예요. 그냥 잘해요. 진짜로. 일어나면서 옆으로 가는 스텝은요.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는 요 동작 말씀드릴 건데 되게 자연스러운데 팔 빼는 동작에서 표정이 데뷔도 안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보면 이거 봐. 방금 보셨어요? 이거 할 때 표정이 데뷔도 안 한 애가 요 정도라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나서 이제 폰 하면서 옆으로 가는 동작은 손끝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되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춤을 맛있게 추는 법을 본인이 안다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니까 춤을 이렇게 출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춤을 잘 춘다 못 춘다의 그 범주는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데뷔하기 전부터도. 정말로. 자, 이 다음 동작은 양팔 이렇게 돌리다가 이거 안으로 감는 동작인데 본인이 어디다가 힘을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한 팔만 빼는 그런 거에서도 정확함을 볼 수가 있고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감겨 들어오죠, 팔이. 그러면 한 팔만 빼는데 이것도 엄청 정확하다라는 거지. 성격이 아마 청아도 엄청 정확할 거예요. 뭐 아니면 도 딱 정확하게. 어중간한 성격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씩 밖으로 뺄 때 다른 부위 고정되는 부분 보셨어요? 자, 다리 보세요. 다리 빠밤 빠밤 이렇게 무릎이 나오죠. 이때 다른 부위 딱 고정되거든요. 딱 정확하게 상체 약간 움직이는 거니까 리듬이죠. 이건 본인이 리듬을 가져가는 거고 흔들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죠. 자, 이후에는요. 이후에 나오는 동작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엄청 정확하죠. 지금 하라 그러면 진짜 잘할 거예요. 더 잘할 건데 엄청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안무를 누가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후반부에 약간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이런 동작을 넣은 걸 보면 되게 자신이 있었겠죠? 이거 보면 되게 커지거든요, 동작이. 근데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동작을 넣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 안무를 짠다라는 것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퇴근 전에 하는 일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하실 것 같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빠밤 이렇게 커지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는 이런 거는 찾기가 쉽지 않다. 요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청아의 어떤 영상 해부루를 알아봤는데요. 실은 청아라는 가수는 해부루라는 이 컨텐츠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춤하면 이제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청아 해주세요, 누구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청아를 안 그래도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청아 이제 컴백 기념으로 이제 바이시클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봤어요. 근데 바이시클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조금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청아가 확실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팬덤 화력으로 가는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뭐 조회수를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춤을 못 추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지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나머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